한국 남자 테니스 간판 권순우 선수가 6개월 만에 부상 복귀 무대인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본선부터 경쟁하게 됐습니다. 8월 18일 테니스 업투데이트 등 테니스 전문 매체에 따르면 권순우 선수는 현재 US 오픈 본선 출전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요. 전날 크로아티아의 마린 칠리치, 캐나다의 데니스 샤포발로프 등 기존 본선 출전자들이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예비 명단 1순위에 있던 권순우의 이름이 본선 출전 명단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로써 권순우 선수는 5년 연속으로 US 오픈 본선에 출전하게 됐는데요. 그가 US 오픈에서 올린 최고 성적은 2020년과 2022년 2회전까지 오른 것입니다. 권순우 선수의 이 대회 통산 전적은 2승 4패인데요. 권순우 선수는 지난 2월 카타르 엑소모바일 오픈 이후 어깨 부상 회복에 집중해왔습니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US 오픈에 데뷔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어깨 통증이 가시면서 다시 라켓을 쥐고 훈련을 이어온 권순우 선수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뉴욕으로 이동, 8월 28일 개막하는 US 오픈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올해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은 28일부터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